올림픽 일정을 마무리한 일부 우리 선수단은 이틀 전에 먼저 귀국했습니다. 한 분을 만나볼 텐데요.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 메달을 안겨주었던 사격 은메달리스트 금지연 선수입니다. 나와 계십니까? 금지연 선수 들리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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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 집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쉬었나요? 어떻습니까? 저희는 8월 1일에 한국에 입국해서 지금은 울산 집에서 잠시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딸한테 메달 걸어줬어요? 네, 걸어줬습니다. 서하양도 좋아하던가요? 메달이 아직 뭔지는 몰라서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았는데 신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 공기 소총 표적지 크기가 워낙 작아서 와, 저 정도 크기를 어떻게 10m 거리에서 쏘냐, 눈이 도대체 얼마나 좋아야 하는 거냐 이런 반응들이 많았거든요. 네. 네, 그 관역 정가운데 있는 원의 크기가 샤프심 굵기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보이던가요? 저희는 그 관역을 조준하는 가늠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이제 눈이 시력이 좋고를 떠나서 거기에 이제 어떻게 시선을 처리하고 어떻게 센스 있게 쏘는지가 좀 중요한 종목 같습니다. 시력보다는 센스가 필요하다. 네, 그 반유진 선수가 적은 걸로 보이는 메모가 또 알려지기도 했거든요. 어차피 이 세계 짝은 나다. 이런 메모가 알려지기도 했는데 금지연 선수도 그런 자기만의 뭐 주문이랄까 암시 같은 게 있었나요? 그냥 실수만 하지 말자고 되뇌이는 정도만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성적이 더 잘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긴장되는 상황에서 더 흥분을 한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이제 좀 안정을 취하려면은 좀 저는 최악의 상황이나 안 좋았던 일들을 떠올리는 게 긴장을 푸는 데 더 도움이 돼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떠올렸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남편이랑 싸웠던 일을 떠올리기도 했다고 말했는데 남편이 좀 서운하다고 하지 않던가요?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식이 들어온 거긴 한데 공기 권총 25m 결승에서 양지인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이 또 알려졌어요. 우리 사격 선수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거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장갑석 감독이 3C 금지령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휴대전화, 뭐 담배, 그리고 커피 이 세 가지를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 진짜로 그랬습니까? 막 강하게 제재하신 거는 아닌데 그래도 뭔가 저희가 휴대폰을 하고 있거나 할 때 나지막히 C3를 외치시곤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좀 도움이 된 게 있어요? 아무래도 거기에서 또 자제력을 얻고 또 이제 도움이 되는 것들은 아니다 보니까 이번 올림픽에서 도움이 됐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금지연 선수가 생각하기에 우리 사격이 이렇게 잘하는 이유, 뭐 다른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이번 올림픽 때는 체육회에서 지원을 전폭적으로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진천 선수촌에 결선 사격장도 없고 아무래도 환경 자체가 실전이랑은 거리가 먼 환경이다 보니까 이제 결선장을 파리올림픽 현지 사격장처럼 만들어주신다거나 뭐 사격복을 지원해주신다거나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리에서 메달 따면 둘째 낳겠다고 했잖아요. 이제 금지연 선수의 다음 목표는 둘째 낳고 LA올림픽 가는 거다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지금 목표는 그런데 만약 제 뜻대로 생기지 않는다면 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행복한 순간 마음껏 만끽하시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